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교회의 지도자, 전도 지도자, 시대의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 살리는 지도자로 불렀어요. 현장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의 망대를 만든다. 이건 우리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야 지속이 계속되고 지도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분쟁하고 막 싸우고 뭐 싸워서 싸우는 게 아니죠. 또뭐 분쟁을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비추어질 때 렘넌트들이 제일 실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내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면은 힘이 나고 이게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상 이게 다 틀린 것이다. 지도자가 교회 가서 시험 들고 그게 흔들리고 내가 좀 잘해준 누가 좀 잘해주면은 힘나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일단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미국 복음화도 못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교회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교회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그게 지도자고 리더지. 거기에 시험에 빠지고 나도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는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내면의 영적 질서가 무너져버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밤에 기도하러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제자들이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뭐 밤샘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도 잠 기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이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뭐 어마 핑계 다 되죠. 자, 렘넌트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렸다. 렘넌트의 특징은
눈에 안 보인 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게 CVDIP의 여정입니다. 언약 아는데 언약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볼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못본 것을 보았잖아요. 어린 사무엘, 어렸지만은 어른들이 못본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못본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 사울왕이 못본 것, 형들이 못본 것, 골리앗이 못본 것, 이걸 보았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느 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기능 서밋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망대인 플랫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망대인 파수망, 전 세계와 현장과 소통되는 망대인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드디어 영적 배경을 누리는 문화 서밋이 되어서 우리 사람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사무엘은 기도 속에서 언약궤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있다가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됐다. 이런 말씀이죠. 이날 이후로 영적 배경을 누렸다는 거예요.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되게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다 영적 배경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 서밋.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망대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세우겠다. 초대계에는 40일 동안 오직 138로 집중했죠. 주일마다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했죠. 말씀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하여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24, 25 영원이 됩니다. 24시 이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25시의 응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연결되는 응답이 오죠. 제일 중요한 게 천지 개벽의 역사가 있나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나를 버리는 혹시 뭐 내가 나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복음과 함께 교회의 흐름과 함께 그냥 뭐 구름의 달 같듯이 물을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지만 내 주장해야 되고 내 계산해야 되고 나를 버린다는 말은 뭐 버려도 될 만큼 여유가 있어집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어떤 응답보다도 어떤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천지 개벽의 역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권세가 언약이 성취될 백성이요.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 세계를 살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 속에서 다섯 가지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늘 평안합니다.
전부 다 축복이고 발판이고 기회가 됩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이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플랫폼이다. 그 결과 기능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했죠. 사도행전 1장 138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누린 렘넌트 7명.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발판된다. 이걸 누린 렘넌트 7명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속에서도 이걸 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라 합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이제 나타났다. 이거 누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화 플랫폼이 나온다. 이 말은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전 세계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서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천지개벽이라.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미래 주역이요. 또 리더요,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영적 철부터 들어야 된다. 어른이 되어서도 영적 철이 안된 사람이 많다. 이런 말. 목사가 되어도 영적 철이 안된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보좌의 축복이 따라온다. 보좌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말은 기도의 맛을 보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영적 파수망대라 한다.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파수망대가 세워지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느 날 임해 버려. 어느 날. 왜 어느 날 임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이고 현재거든요. 하나님에게 뭐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오늘일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미래가 실제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 삼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주변에 사람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안 붙는 사람이 있다면. 자, 영적 파수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능 파수망이 되는 보좌의 축복이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건 누리는 기능 파수망.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문화 파수망이 나오게 됩니다. Nobody, nothing의 상태. 아무도 도와줄 수 있고 없고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못 보는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찾아라는 겁니다. Nothing이란 말은 내게 아무것도 없고 어디 가도 누가 만든 아무것도 없지만은 사람을 살릴 파수망대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어떠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전 세계가 지금 비대면 시대가 오니까 세상이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재앙을 막아야 되고 안 망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 보세요.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상화폐잖아요. 그게 나쁠 거는 아닌데 저게 앞으로 범죄 집단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범죄 안 되고 이게 정말로 경제에 유용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블록체인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상하지 못할 범죄 집단에 사용이 됩니다. 이거를 막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보세요. 비대면 시대인데 인터넷이 한국에는 마약 청정 국가였어요. 근데 한국에 보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15분 만에 마약 갖다 준다잖아요. 이게 이제 비대면 시대의 폐악인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비대면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이 땅의 것이 아닌. 자, 세 번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다. 영적 세계죠.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온다.
기도할 때 뭡니까? 천사가 동원되고, 이 사단의 역사, 천사도 시공간 초월하죠. 하나님 보낸 천사, 이 시공간 초월의 존재입니다. 사단도, 귀신도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룹니다. 접신운동, 이뭐 할로윈데이 같은, 이렇게 지신의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파뜨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면 영적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안테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능 안테나가 나와서 현장에 먼저 기도와 응답을 누리게 되죠.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영적 전환점이 오고 로마복음 이전에 일어났던 이 응답이 오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치유가 일어나죠. 이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흑암의 우상 문화, 이것들이 무너집니다. 이게 뭐냐? 문화 안타냐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전도의 문입니다. 자, 결론.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7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누려야 될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는 걸 누리고 어떤 것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10가지 비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뭡니까? 어떤 이론이 나와도요, 사람 말에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열 가지 발판을 찾아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기고 못 바꾸죠.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도, 어떤 세계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 흐름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CVDIP가 나오고 62가지 평생의 삶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기도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왔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누려지는 가운데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다 하는데 뭐 희망사항이죠. 뭐 그래도 막, 아이고, 내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찾아지겠지만은 이게 분명한 것은 이게 풍성이 누려질 때와 안 누려질 때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누려질 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고요. 뭐 문제가 왔는데도 전혀 문제를 못 느낄 정도로 그냥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버릴 때도 있는가 하면은 실제 문제로 느껴져도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부 뭡니까? 달라져 버리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모든 것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다시 새로운 응답으로 축복으로 창조해버리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축복이요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최고의 현장이 된다.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될 거고 최고의 선교의 현장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주일 강단에 가이오 같은 제자를 찾자. 또 내가 가이오 같은 제자가 되자. 그럼 진리를 안에서 진리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데 뭐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이 살고 그 직장이 살고
그 교회와 가정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은혜 속에 있지 않냐면, 기도의 망대가 없으면, 나는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수고 안 하느냐? 또 내가 하는 수고가 그냥 노동처럼 보여. 나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느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그 수고가 분명히 힘들 건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 장로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제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가지고 누렸던 제자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였다. 이런 말입니다. 중직자 제자였고, 전도 제자였고, 선교 제자였다. 사도 요한이 축복한 제자여. 특징이 뭡니까? 숨어 제자, 드러나지 않을까? 사도행전이 축복한 낙원의 길을 가는 순례자, 전도자들을 도왔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수고, 헌신을 하였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어떤 힘든 것도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잖아요. 진리를 위하여 수고했다. 우리의 수고가 딴 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주일에 망대를 세우자. 기본입니다. 캠프 중에 캠프가 뭡니까? 예배 성공, 예배 캠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나요. 알파요, 오메가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예배 성공입니다. 거기서 언약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주는 언약을. 그리고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내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주일의 망대. 이 주일 망대가 없다. 교회 그냥 뭐 빈둥빈둥 뭐 대충대충 와서 뭐 의미 없이 그냥 습관처럼 보내고 앉아요. 이 주일이 기다려져야 된다. 현장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할 때 빨리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일날 오면요, 빨리 내일 출근하고 싶다든, 그게 현장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현장이 성경적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을 전문교회 지계 중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의 전도 캠프, 개인 전도 캠프,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망대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쉽게 말해, 다락방 팀사역 미션을 전문교회 지계 현장 전도 캠프를 대면, 비대면을 활용해서 하는 거. 세 번째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 다섯 가지 훈련, 또 제자 훈련 이런 걸쭉 시키고요. 세 가지 뜰, 다민족, 치유, 서밋의 뜰, 금토일 시대. 이걸 통해서 오직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업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게 다섯 가지 미래, 산업선교, 문화센터, 렘넌트, 치유, 다민족, 이 살려낼 수 있는데 내이 업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절대, 뭡니까? CVDIP. 세 가지 망대,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전, 삼제자,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런 쪽으로 보면서 내 업이 정말로 2, 3, 7의 망대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전에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대 살릴 지도자, 교회 살릴 지도자,
현장 살릴 지도자로 쓰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감, 혼돈, 공허가 가득 찬 시대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망대 세우는 자 되게 하셔서 예배 성공의 자리에 늘 있게 하시고 현장의 망대를 세워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교회의 망대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일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이 237 살리는 부대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성명권 집사님 조속히 완전히 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군 현장, 학원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 하나님 그것이 나의 선교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237을 가슴에 품고 전도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